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뜻이 맞는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협업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을 보면서 검찰 수사의 중요한 갈래는 실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모아지지만 때로는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한 결론을 미리 지어놓은 상태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수사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수사의 경우에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초유의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행사를 낳은 채널A 전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시작 초반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첫 질문은 이성윤 선택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전폭적인 지원과 검찰총장의 지휘권 배제라는 성전보를 올린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를 미루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서 조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채널A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와 신변 확보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역시 곧바로 검찰총장에까지 미칠 수 있다. 이런 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과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의문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언 유착 사건이라기보다도 오히려 기획의 성격이 강한 권력과 언론의 유착, 권언 유착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7월 9일 날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이례적인 수사 지휘권을 사실상 수용한 이후에 4일째를 맞는 아직까지도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로서는 의외의 진행이고 그만큼 영장 청구를 미루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처럼 영장 청구를 머뭇거리는 데는 그야말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해서 기각되는 경우에는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 수사팀이 계속해서 장고하고 망설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난이 아마 집중될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의위원회는 기소 여부나 수사의 계속 여부, 수사의 적정성, 영장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이를 염려한 끝에 사실상 지휘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공문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영장 청구에 각별히 법률 검토 등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점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은 수사팀이 정권을 쥐는 것만큼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공문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수사팀은 일단 칼을 뺐기 때문에 뭐라도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관계자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대검 차장과 부장검사 5명을 구성된 대검 지휘협의체는 수사팀의 수차례의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기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이 이끌고 있는 수사팀을 말합니다. 6월 18일 채널A 기자의 녹취록을 받아본 대검 실무진도 만장일치로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추진하고 있는 강요 미수죄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 자체가 모호하고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고스란히 책임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고 난 다음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무리수를 두었다고 자백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집권 세력에 의해 장악된 상태를 가정하면 영장 청구 판사를 움직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후에 계속해서 없는 사건을 있는 사건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큰 의문입니다. 모체에서 전체에 대한 기획을 세워서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한 작전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게 될까?
그러나 이미 자신의 힘을 과신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독주나 무리수나 폭주를 막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제 눈에는 또 하나의 무리수를 두고 그 무리수의 파국적인 결과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칼자루를 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일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것을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거나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장청구까지는 끌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건이 만들어진 사건이 실체적 사건으로 둔갑될 수 있을지는 저는 극히 의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은 시험대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진실입니다. 그 사건이 진짜 사건이냐, 검은유착 사건이 진짜 사건이냐, 아니면 제조된 것이냐, 만들어진 것이냐, 가공의 사건이냐, 이게 핵심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수사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전해진 그런 보도기사를 전체를 종합하게 되면 과연 그런 실제적 진실이 있는 사건이냐,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